두릅 씨앗을 많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작년 가을에 채취해서 이렇게 양파망에 담고 물속에서 이렇게 비비면 이 과즙이 저절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분리한 다음에 씨앗을 물속에 이렇게 넣게 되면 가라앉는 씨앗이 있고 뜨는 씨앗이 있어요. 뜨는 씨앗은 버리고요. 그리고 또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또 있어요. 씨앗을 하루 정도 햇빛에 말리게 됩니다. 말리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산모래하고 1대1로 섞어서 휴면을 시켜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휴면 타파라고 그러는데요. 개갑 또는 잠을 재워야 돼요. 제가 2년 전에 그냥 씨앗을 뿌렸더니 발화율이 제로입니다.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작년에 씨앗을 채취해서 책에 나오는 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씨앗을 뿌려보려고 그래요. 약 20만 개는 넘을 것 같아요. 씨앗이 약 참깨 씨앗보다 훨씬 작아요, 이렇게. 작기 때문에 한 주먹씩 잡고 밭에 그 비료 주듯이, 비료 뿌리듯이 그렇게 뿌리면 될것 같아요. 이 많은 씨앗 중에 얼만큼 발화가 될지 모르지만 뭐40% 발화만 돼도 성공입니다, 저는. 약 20만 개에서 40%만 발화만 돼도 제가 충분한 묘목을 얻을 수 있거든요. 이제 싹이 트면 또 관리해야 되잖아요. 풀도 매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크는 과정 한 1년 2년 정도 이렇게 키우다가 이제 밭으로 옮겨 심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한 주먹씩 잡고 이렇게 뿌리면 될것 같아요. 이거 작은 씨앗을 일일이 심지는 못해요. 뭐 상추 씨앗 뿌리듯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공중으로 던져버리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씨앗이 너무 적어요.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너무 적죠? 이렇게 이거 이만큼만 발화만 되면 한 5,000평은 심을 것 같아요. 5,000평. 20만 개에서 얼만큼 발화가 될지는 모르지만 40%만 발화되면 제가 소원이 없겠습니다. 요즘 두릅나무 가격도 만만치가 않아요. 여기에 이제 파종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파종하고 나면 또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그게 최고 우선입니다. 밭에는 보면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기 때문에 풀도 매줘야 되고 아마 바빠질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한번 뿌리는 모습을 뭐 씨가 적어서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이렇게요. 밭에 비료 뿌리듯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대략 뭐 직감으로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마 밭에 비료 뿌려 보신 분들은 느낌으로 아시잖아요? 이렇게 뭐 금방 뿌려요. 뿌리는 거는 이제 관리가 하기가 힘들겠죠. 원래는 밭에 이랑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뭐 이렇게 해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토질이 좋거든요. 물 빠짐도 좋고. 그래서 발화율이 좀 괜찮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만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씨앗이 많이 남아있죠.
아, 이거는 제가 천천히 한번 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